그 예전에 그 전주 월드컵 경기장 한 거 알고 잠깐 2017년도 때 정화구동에서 했을 때 그때 이제 같이 데이트를 거기로 다니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경기 보러 다니고 저도 볼보이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막 노란 색깔 유니폼 약간 비슷한 약간 맞아요. 레트로 유니폼처럼 약간 비슷한 그런 거 입고 막 진수형 프리킥 골 넣고 막 이랬었거든요. 맞아. 아 그때는 이제 아, 볼보이였거든요. 선수로 계시고 볼보이로 계시고 그렇죠, 그때 이제 팬으로 아, 다 한 것만 있었네요 그때. 근데 제가 진수형 맨날 놀리거든요 요즘에도. 그때 형 슈팅 잘 찼던 것 같은데 요즘 왜 그러냐. 맨날 그 놀리는 낙으로 살거든요. 아~ 진수형이 맨날 열받아서 너 빨리 서 있어 뭐 들어오라고 빨리 시동하니까. 아~ 형 5년 전에 끝났다고 말했어요. 아~ 자 그럼 이제 팬분들이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질문들이 좀 있는데 정우 선수 MBTI는 어떻게 되시나요? 저 ESTJ요. ESTJ. 네, 뭐 그전에 인터뷰했다시피 대문자 T라서. 아 대문자 T. 친구들이 야 너 대문자 T야, 넌 진짜 대문자 T야. 아... 형 5년 전에 끝났다고. 혹시 정우 선수 이상형은 혹시? 좀 연하게 생긴. 고양이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연한 고양이상. 연한. 아 쉽지 않은데. 아 왜 뭐 고양이상? 그러면 저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만약에 연예인 분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,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노윤서 분이 배우가 아~ 그, 다 이해했어요. 엄청 오. 선하게 약간 생긴 고양이상이라 해야 되나? 어 말씀하신 게 딱 이해했어요. 맞죠. 그 맞아요. 맞아요. 네, 그분이 엄청 아~ 이상형에 가까운 것 같아요. 해외 구단 중에 네? 응원하시는 팀과 좋아하시는 팀이 있을까요? 아니요 개인적으로 딱히 아... 예, 전북만 응원합니다. 끝났다. 끝. 뭐 해외 축구는 보통 새벽에 하잖아요. 그쵸. 전 새벽에 잠을 자야 그쵸, 되기 그쵸. 때문에 예, 잘 못 보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제육덮밥, 돈가스, 국밥 중에 정우 선수가 와 다 맛있는 건데 그 중에 정우 선수가 딱 이거 하나 먹어야 된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갑자기 오늘은 제육덮밥. 오늘은 제육덮밥. 뭐 혹시 요즘 즐겨 듣는 노래는 있으실까요? 발라드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 발라드는 최대한 거의 다 듣는 것 같고 따분할 때 아니면 시끄러운 노래를 잘 안 들어서 최근에 그 싱어게인 싱 뭐 있는데 막 66호 가수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내가 많이 사랑해요인가 뭐지 뭐 최근에 여자 두 분에서 듀엣으로 부르신 게 있는데. 장난을 제일 잘 받아주는 선수는 혹시 누구가 있을까요? 제가 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장난을 많이 치는 성격이라 네, 다 예. 그렇게 알고 계시던데 아 그러세요? 영상에서 다 소문이 나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저번에 뭐 저한테 분량이 많은 유튜브가 나왔다고 그래서 아 큰일 났다고 그랬는데 다 장난을 일단 치는 것 같고요 웬만한 사람들한테는 제가 뭔 장난치고 뭐 태우 형한테도 장난 많이 치고 진성한테도 많이 치고 승호 형 장난을 저한테 많이 걸고요 오히려 승호 형 아. 지나가 무조건 툭툭 걸고 지나가가지고 예. 승우 선수 빼고 다 잘 받아주는 예, 승우 형이랑은 거의 전쟁이죠 서로 예, 거의 전쟁 수준으로 예. 아, 그 전쟁 응원하겠습니다 예.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어떻게 음식은 네, 저는 면 종류를 엄청 좋아해요 면, 아~ 밥, 빵, 면 그걸 좀 막 선택하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맞아요 면이 무조건 1순위 아 면이 무조건 1순위 예. 가장 좋아하는 라면은 라면 네. 브랜드요? 네 혹시 어떤 라면을 제일 브랜드죠? 비빔면 좋아해요. 비빔면은 근데 진짜 비빔면 네, 너무 맛있어서 비빔면이랑 삼겹살이랑 아 그쵸 그 조합을 제일 해외 갔다 오든 어디 갔다 와서 진짜 막 한식 먹고 싶을 때 아 그거를 제일 빨리 먹어요 저는. 이제 팬분들이 막 이제 이 영상 나가고 막 비빔면 다 막 선물해 주세요. 아니 괜찮습니다. 소스 막 그럼 뭐 해외 같은 데 갔을 때 그 비빔면 소스만 따로 팔잖아요. 혹시 그런 것도 챙겨 가시나요? 그 정도는 아니시니까. 그 정도는 아니고 예. 민초파, 반민초파 있잖아요. 아, 네. 혹시 정우 선수는 어느 쪽이실까요? 저는 원래 옛날에는 막 반민초파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민초파인 것 같아요. 제가 워낙 치약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것도 막 화한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. 아. 사탕도 그렇고 무조건 민트 아. 사탕만 먹고 이래서 아 내가 민초파구나. 아. 최근에 네. 그래서 카페에 가시면 네? 카페에서 드시는 주로 드시는 음료와 디저트는 혹시 있으실까요? 일단 일단 아를 아가 제일 깔끔하고 그래서 아랑 바닐라 라떼.
바닐라 라떼. 네, 모양이 보고 달달한 게 땡기면 바닐라 라떼 먹고 그냥 오늘은 아무 그냥 별로 안 땡기네 하면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. 그 디저트는 뭐가 있을까요? 디저트를 생각보다 보통 밥을 먹고 카페를 가니까 생각이 잘 안 나긴 하는데 그쵸, 그쵸. 먹으면 뭐 크로와상? 크로와상. 크로와상 뭐 티라미수 같은 그러니까 케이크 같은 거. 팬분들이 보내주신 막 여러 질문 중에 있는데 좀 이제 조금 무거워질 수도 있는데 무거워진다고요? 네 분위기가 긴장되네요. 이제 네. 전북에서 혹시 이루고 싶은 목표가 혹시 당연히 뭐 우승컵을 무조건 들어야 전북 소속으로서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게 저도 어릴 때부터 볼거리 때부터 있어서 올해 진짜 정말 많이 어색하고 열도 많이 받고 트로피를 못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 그래서 꼭 예, 전북 소속으로서 트로피를 드는 게 당연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. 네. 갑자기 또 무거워졌죠. 그럼 이제 마지막 축구 선수로서의 이제 정우 선수의 꿈을 여쭤봐도 될까요? 꿈이요? 네. 당연히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큰 무대 가서 제가 뛰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고요. 일단 나중에 제가 좀 더 나이가 먹고 베테랑이 됐을 때 이제 어린 골키퍼들이나 신인 골키퍼들이 형 보고 이제 배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때 제일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? 그쵸 그런 네,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될 겁니다. 충분히 네, 지금도 충분해서 네, 그런 선수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, 한마디 한번 부탁드린다면 네, 항상 열렬한 응원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뭐 입이 10개라도 모자라지만 네,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올해는 냉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또 내년에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무조건 그런 분위기나 여러 가지를 만들 거고 일단 올해를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또 내년에도 많이 보러 와주셔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하면 꼭 이뤄낼 테니까요. 뭐 전주성이든 뭐 시간이 되시면 원정도 많이 와주셔서 예, 힘 많이 불어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의 코너 부쿠부쿠를 좀 나와주셨는데 네. 좀 부끄럽죠? 근데 혹시 네. 이 부쿠부쿠라는 이 코너를 추천해주고 싶은 혹시 선수가 혹시 있을까요? 아 일단 재밌고 좀 이런 사람이 나와야 좀 재밌을 텐데 영상이 아닙니다 재밌는 선수 태욱이 형 네, 태욱이도 장난기도 많고 말도 잘하셔서 태욱이 형이랑 수빈 형은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. 말을 너무 못해서 예. 말 잘하는 성격이 아니라 예. 그 형은 안 되고요. 그렇게 더 한번 모시고 싶은데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구독자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